오늘은 약간 제가 메이크업이 조금 색다른 것 같지 않나요? 이제 마지막 여름이 가기 전에 피부를 약간 중점으로 둔 투명하고 약간 촉촉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. 그리고 제가 속상인데 속상인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조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속상분들도 쉽게 할 수 있는 데일리 메이크업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. 제가 평소에 하고 다니는 데일리 메이크업이랑은 엄청나게 동떨어진 그런 메이크업이고요. 좀 제 셀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입니다. 제가 봐도. 그래서 보시면서 약간 좀 어색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러면 메이크업하러 바로 가볼까요? 우선 메이크업을 시작해주기 전에 기초 케어부터 해줄 건데 렌즈는 제가 이미 껴준 상태고요. 다크서클이 지금 대박이에요. 아무것도 안 발라서 굉장히 건조한 상태니까 기초 케어부터 해줄게요. 우선 토너부터 사용을 해줘야 되는데 토너는 이 제품을 사용해줄 거예요. 아, 왜 이렇게 목에 뭔가 떡 낀 것 같은 목소리가 나지? 아무튼 토너를 이거를 사용을 해줄 건데 요즘 제가 피부가 굉장히 건조해졌어요.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전전에 올렸던 메이크업 영상에서 또 이제 여러분들이 저보고 피부가 되게 많이 상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제가 이제 그럴 때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품이 이 제품이에요. 제가 보통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 저녁보다는 아침에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얼굴이 좀 많이 붓거나 그럴 때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. 보시면은 약간 지금도 저번보다는 많이 가라앉았는데 그래도 이렇게 붉은기가 몇 군데 올라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해 줄 거예요. 화장솜으로 닦아서 사용해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줄 거예요. 이게 약간 향이 그 흔히들 맡을 수 있는 그 리치 향이 나거든요. 그래서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. 제가 원래 그 전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 영상에서 이제 제가 진정용으로 사용하는 토너를 보여드렸잖아요. 그래서 이 제품도 똑같이 피부가 약간 많이 예민해졌을 때 화장솜에다가 푹 적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올려놓는 편이거든요. 또 이게 약간 원래는 그 수분 부족형 지성 있잖아요. 수부지라고 하죠. 그 수부지 분들을 위해서 약간 나온 제품이라고 했어요.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건성이거든요. 속까지 심한 건성이어서 이 제품이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. 속에 수분을 좀 채워주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? 또 제가 그 대용량 그때 그 보여드렸던 토너를 사용을 했던 이유가 용량이 굉장히 많아서 그거를 좋아했던 건데 이것도 보시면 용량이 엄청 많아요. 한 번 쓴다고 막 팍 줄고 이런 게 아니고 토너는 특히나 조금씩 쓰니까 좀 안 줄더라고요. 이게 저도 이거를 사용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약간 아침마다 사용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. 아니 이 동영상 영상에 향 맞게 해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. 진짜 향 너무 좋은데. 그리고 이제 모닝 마스크라는 거를 해줄 건데요. 모닝 마스크가 약간 좀 생소하실 거예요. 왜냐면은 마스크 하면은 붙이는 마스크 아니면 뭐 바르고 띄어내는 마스크, 수면팩 뭐 이런 거를 생각하시는데 저도 사용을 하면서 묶어서 사용을 한 제품인데 이 제품이거든요. 이거는 리브온 타입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흡수를 시키는 마스크예요. 이 제품을 이용해서 이제 흡수를 시켜주고 그 뒤에 바로 메이크업을 들어가도 됩니다. 이거를 이제 이렇게 짜서 바로 사용을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무스 타입으로 돼 있어요. 생크림처럼 되어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. 근데 약간 좀 요즘 유행하는 슬라임 같기도 하고 이게 되게 귀여워요. 보셔야 돼 이거. 봐봐요. 귀여워. 몽글몽글. 저는 이제 이 제품까지 사용해주면은 메이크업이 되게 잘 먹더라고요. 이게 딱 보면은 이렇게 문지르자마자 바로 흡수가 돼요.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입자가 굉장히 고와가지고 흡수가 조금 빨리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냥 이거는 이렇게 문질문질 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시고 손으로 톡톡 두드려가면서 흡수를 시켜줍니다.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오늘 메이크업 할 게 그 제가 저번 바로 전 브이로그 영상에서 피부 표현이 정말 많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. 그래서 그 피부 표현을 약간 토대로 해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거예요. 오늘은 완전 피부에 중점을 두고 아이 메이크업이랑 뭐 이런 거를 약하게 할 거여서 피부 베이스를 좀 촉촉하게 깔아줘야 됩니다.
그리고 보시면은 모르시겠지만은 거울로 보면은 이렇게 미세한 게 빨간 부분이 좀 가라앉았거든요? 당기는 감도 좀 사라졌어요. 이제 바로 피부 표현에 들어갈 건데 베이스는 이제 맥 파운데이션을 사용해 줄 건데 제가 이 제품을 그때 영상에서 사용을 했었는데요. 이 제품 자체가 굉장히 촉촉해요. 그냥 진짜 물처럼 흐르는 타입인데 대신에 이제 좀 단점이 있으면 커버가 1도 안 돼요. 커버가 아예 안 돼요. 그래서 컨실러를 꼭 사용을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스포이드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굉장히 물 같은 제형입니다. 이 제품을 이렇게 손등에다가 짜준 다음에 파운데이션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제 도포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맥 브러쉬가 약간 좀 찰떡인 것 같더라고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. 이렇게 브러쉬 한번 붙여서 한번 이렇게 콕콕 찍어준 다음에 이렇게 둥글려가면서 도포를 하면 되거든요. 좀 중앙 부분 위주로만 해주세요. 제가 이 제품을 퍼프로도 사용을 해보고 스펀지로도 사용을 해봤는데 스펀지나 퍼프로 사용을 했을 때는 약간 좀 뜨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저는 그래서 저는 이런 브러쉬를 권장을 해드립니다. 브러쉬 자체도 겨울이 고와서 뜨는 거 없이 전체적으로 촘촘하게 발려요.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그냥 얇게 깔아주는 거예요. 피부 얼룩덜룩한 부분을 맞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피부에 약간 로션 다음에 크림을 바른 느낌으로 되게 얇게 깔아주고 컨실러를 이용해서 또 따로 가려줘야 되는데 컨실러도 맥 거를 사용할 겁니다. 이 컨실러도 진짜 제가 엄청 좋아하는 제품이고 친구들한테도 추천을 되게 많이 해줬는데 제품 자체가 되게 텍스처가 가벼워요. 가볍고 커버는 좀 잘 돼요. 되게 잘 돼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. 어쨌든 이렇게 얇게 그냥 전체적으로 깔아주고 브러쉬에 묻혀서 하는 게 저는 커버가 더 잘 되더라고요. 뭉치는 거 없이. 다크서클 같은 거를 커버할 때는 손에 힘을 빼고 하는 게 잘 돼요. 다 아시겠죠? 이렇게 밑에 약간 삼각존 부분까지 해줍니다. 그리고 요런 붉은기 있는 부분이랑 입 주변 잡티를 너무 완벽하게 가리면은 내추럴한 느낌이 좀 사라지거든요? 그래서 너무 무결점보다는 조금은 약간 남겨놓는 게 저는 더 예뻐 보이더라고요. 근데 뭐 그게 싫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다 가리셔도 됩니다. 입술 산도 좀 죽여줘요. 이렇게 얼굴이 되게 죽은 느낌이죠? 이제 바로 브로우로 들어갈 거예요. 브로우라도 그려줘야 약간 좀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브로우는 이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. 제가 최근에 머리 흑발했다고 올렸었는데 그거를 SNS에다가 올렸거든요? 근데 영상은 흑발한 영상이 이게 처음이어서 색상을 약간 다크브라운 쪽으로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 브로우 모양은 그냥 뭐 본인 브로우에 맞게 정말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돼요. 모양을 만든다기보다는 그냥 뭐 원래 내가 다듬어놨던 그 모양에 색을 넣는다는 느낌? 저는 그런 브로우를 되게 좋아해요. 이런 식으로 그냥 이렇게만 해주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해줍니다. 브로우까지 그려줬으면 이제 쉐이딩을 해야 되는데 쉐이딩 자체는 약간 좀 쓰기가 애매해서 그냥 이 브로우로 바로 해줄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브로우로 코 부분에 찍어주고 애교살도 해주고 뭐 이런 입술 부분이랑 입꼬리 그리고 이런 뭐 턱 부분에도 이렇게 해준 다음에 뭐 손가락을 이용해서 문질러도 좋고 뭐 퍼프를 이용해서 문질러도 좋아요. 제가 사용해본 결과로 저는 손가락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더 블렌딩이 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힘이 제일 안 들어가는 약질을 이용해서 조심조심 블렌딩을 해줍니다. 해주실 때는 약간 바깥쪽으로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. 이거는 제가 쉐이딩을 따로 하기 귀찮을 때도 되게 많이 사용을 해요. 뭐 이런 부분도 손가락으로
문질문질해집니다. 쉐이딩을 해줬으면 이제 바로 섀도우로 들어갈 차례잖아요. 근데 섀도우는 정말 티가 안 나는 정도로 깔아줄 거예요. 그리고 아이라인도 점막만 채워주고 약간 언더에 그림자만 주고 생략을 해줄 거거든요. 오늘은 눈 중심의 메이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섀도우는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을 사용할 겁니다. 우선 펄 제품을 먼저 깔아줄 거예요. 왜냐하면은 눈가 자체를 조금 더 화사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있고 이 펄 제품은 좀 밀착력이 좋은 편인데 이 피치라떼 컬러는 약간 좀 가루 날림이 조금 있는 컬러거든요. 그러니까 이 펄 제품으로 먼저 밀착을 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피치라떼로 약간 색만 입히는 정도로 해줄게요. 이렇게 눈 위에다가 전체적으로 깔아줍니다. 이 제품은 정말 그냥 전체적으로 깔아줘도 돼요. 그리고 여기 눈 앞부분에도 요거는 이제 펄이긴 한데 약간 펄의 느낌이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좀 부담스럽지 않게 데일리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이 피치라떼 컬러로 아주 약하게 눈 중앙 부분에 깔아줄 거예요. 이렇게 톡톡톡. 색상은 카라멜 브라운 색상이고 이런 식으로 앞부분부터 점막을 살살 채워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 눈 꼬리에서 끝나야 돼요. 이런 소리 촘촘한 라이너 브러쉬를 이용해서 눈 꼬리부터 자연스럽게 스머징 해줍니다. 저는 오늘 이렇게까지만 하고 라이너를 딱 마무리를 해줄 건데 이제 여기다가 속눈썹을 제가 오늘 붙여줄 거예요. 속눈썹을 붙여주는 이유는 제가 연장을 하기 전이어서 이제 조금 더 눈을 강조하고 싶은데 마스카라만 사용하게 되면은 제가 그렇게 속눈썹이 올라가지가 않아요. 그래서 오늘은 약간 속눈썹의 힘을 빌려볼 겁니다. 지금 제가 가지고 온 게 이렇게 세 가지 종류를 가지고 왔는데 뭘 붙이면 좋을까요? 이 제품을 붙여주겠습니다. 브라운 컬러고 투명한 라인이어가지고 조금 더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싶을 때 사용해주면 좋아요. 속눈썹을 붙여주기 전에 한번 뷰러로. 그리고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약간 이렇게 꼬깃꼬깃하게 좀 구겨주면은 자연스럽게 더 붙더라고요. 저처럼 이렇게 속상이신 분들은 속눈썹을 또 너무 과하게 사용해주시면 오히려 눈이 좀 꼬막눈처럼 답답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런 클리어 라인 플러스 자연스러운 내추럴 속눈썹을 선택해주시는 게 좋아요. 이렇게 제가 속눈썹까지 붙여줬으면 이제 마스카라를 해줘야겠죠? 마스카라도 이런 브라운 색상의 마스카라를 사용해줄 거예요. 이렇게 잘 이어서 꼼꼼히 이렇게 마스카라를 해주고 오늘도 역시 스크류 브러쉬로 끝부분을 정리해줍니다. 이렇게 해줬으면 이제 뭐가 남았나요? 립이랑 블러셔만 하면 메이크업이 아예 끝나는데 지금 입술이 죽어있으니까 메이크업이 다 안된 느낌이에요. 블러셔는 코랄빛 블러셔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제 블러셔 자체도 좀 그냥 피부에 약간 생기를 주는 정도로만 사용을 해줄 거예요. 너무 과하게 되면 좀 동떨어져 보일 수도 있으니까 이 블러셔를 사용할 겁니다. 블러셔는 이제 스마트 드로잉 이니스프리 제품이죠. 벚꽃 핑크를 사용해줄 거예요.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블러셔를 추천을 해드린다고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그 블러셔예요. 이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러셔입니다. 약간 좀 여리여리하게 표현하고 싶을 때 굉장히 좋고 이 제품을 이렇게 사선 모양으로만 콕콕 찍어줄 거예요.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안 됩니다. 메이크업 룩 자체가 그렇게 막 진한 메이크업이 아니라서 이런 색상인데 실제로는 약간 조금 더 톤 다운된 컬러예요. 이 립 제품은 굉장히 약간 좀 벨벳 느낌이 좀 강해요. 그래서 발랐을 때 금방 굳어버리는 제품이거든요. 이렇게 안쪽만 그라데이션을 해주는데 굳기 전에 해줘야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 갖다가 조금 문질문질 해주면 겉부분이 이렇게 꿈 약간 좀 번진 듯이 표현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저는 이런 색상이 잘 안 어울려서 요 립까지만 하면 좀 촌스러워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레드 색상으로 입술 안쪽에다가 그라데이션을 한 번만 더 줄게요. 조금만. 그냥 색상만 맞춰준다는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. 이제 입술에 조금 더 생기를 줄 건데요, 제가. 요거는 이제 트리트먼트 립 틴트라는 건데 약간 입술
얼굴에 볼륨 효과를 주는 그런 립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저는 약간 조금 오렌지빛이 도는 이런 컬러거든요. 근데 사실 이게 색상이 진짜로 오렌지빛이 나오는 게 아니라 좀 핑크 컬러로 발색이 되는데 좀 티가 많이 안 나요. 제가 원래 이렇게 촉촉한 립을 안 발라요. 이게 뭐 제 메이크업을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립을 되게 싫어하거든요. 근데 이렇게 좀 오버해서 중앙 부분 위주로 발라줄 겁니다. 여기까지 했으면 약간 이런 아까 사용했던 마른 퍼프로 입술 색상을 좀 잡아줄게요. 짠! 이렇게 말 안 하고 있으면 정말 저 안 같은 메이크업이 완성됐습니다. 목걸이를 해주고 싶은데 제가 지금 다 잃어버려가지고 없어요. 아무튼 오늘 메이크업은 조금 짧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 메이크업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평소에 하던 메이크업들이랑은 조금 색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왜냐면 아이라인도 이렇게 짧게 그려본 것도 처음이고 립 같은 것도 색상도 아예 이런 색상이 처음이고 이렇게 볼륨을 주는 적도 약간 거의 처음이고 피부에 아예 중점을 둔 메이크업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약간 속상분들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이크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메이크업 잘 보셨으면 구독, 감자, 좋아요, 고구마 안녕.